아니, 무슨 일 있어?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? 뺏기기 싫은 게 있어서. 그럼 뺏기면 안 되지. 김 비서. 무슨 소리야? 이건 김 비서 얘기가 아니라. 그만해, 이 앙큼한 오너야. 응? 언제까지 이종사촌의 대학 동기 얘기하면서 빙빙빙 돌려댈 거냐고. 어? 이제 나 믿고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. 남자답게 쫑알쫑알쫑알 털어놔 보라고, 남자답게. 아니, 또 변명하려고 또. 응? 지금 당장 가서 김 비서 잡아. 어? 김 비서하고 너 언제까지 썸만 탈 수는 없잖아. 썸이라니? 그럼 니들이 무슨 사이인데? 서로 마음은 있으면서 사귀지 않는 단계, 썸 말고 대체할 단어가 있나? 어서 가. 어서 가서 네 마음 전하고 쟁취하라고. 너 이영준이야! 물건이든 사업이든 원하는 건 놓쳐본 적 없는 독종 중에 독종이라고. 독종? 그 말은 취소하지. 언어 화이팅. 부탁하신 일기장이에요. 기억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나 그동안 영준을 많이 원망하며 살았어. 그녀 정말 아니었어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. 근데 그런 감정이 좀 사라지네. 미소, 네가 그날 같이 있었다니까. 네? 그때 일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잖아. 이젠 영준이한테 고맙기까지. 잠시만요. 네, 부회장님. 네? 비상이요? 직접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. 그럴 수 없지. 내가 매너가 좀 좋거든. 그럼 매너 좋게 가졌으면 좋겠는데. 우리가 좀 바쁘거든.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. 오늘 비상이 자주 걸리네. 부회장이 능력이 없어서인가? 그 반대야. 부회장 능력이 뛰어나서 늘 견제받거든. 아, 너무 잘나서 견제받는 기분 잘 모르나? 바쁘실 텐데 얼른 들어가세요. 그래, 전화할게 미세야.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현 오빠.